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구 고문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주말 사이에 뉴욕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네. 다 나란히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의 이유,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고용 지표였습니다. 네. 기말고사 잘 봤죠. 네, 잘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이 성적표를 지금 받았고요. 더군다나 이게 아주 뭐 골디락스. 근데 이게 솔직히 이런 거 합리적 의심일 수 있는데 네, 네. 아 이거 숫자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올라갈 건 올라가고 또 내려올 건 내려오고 이것에 대해서 걱정 우려하는 건 또 뭐 그것을 잡아주는 게 그러게요. 있다. 그럼 거꾸로 얘기를 드리면 실업률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5.9가 됐습니다. 네, 5.9%. 5.8에서 사실 시장의 전망은 5.6 정도로 내려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5.9로 올라갔어요. 그러니 이게 뭐 테이퍼링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신규 일자리가 85만 개가 지금 증가가 네. 됐고요. 원래 시장 전망치는 70에서 72만이었는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으면서 사실 그러게요. 또 우리가 5월 달에 55만 9천 명 나갔고 좀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완전히 지금 제압을 해버리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내용도 괜찮습니다. 네. 대면 일자리, 그러니까 뭐 이런 접객업이라든가 레저 이쪽에서 지금 34만 개에다가 그다음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 일자리가 한 19만 개가 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바이든은 할 얘기가 있죠. 봐라, 내가 인프라 투자하는 거 이거 분명히 우리나라에 도움된다. 이런 등등이 뭐 나오는데 고용 성장이 지금 고용 시장 회복세 굉장히 빨라지는데 딱히 보면 금리 인상할 속도는 아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골디락스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달이나 다음 다음 달에 어떻게 바뀌냐가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7월이나 8월 달에 100만 찍습니다 이러면 거기다가 9월 달에 100만 플러스가 예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김호수 앵커하고 매일 네. 뭐 얘기하면서 그랬죠.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정도 돼서야 이 논의가 시작될 거 아니냐. 이거 늦춰지겠는데요. 네, 늦춰질 진짜?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있는데 일단 얘기는 하겠죠. 얘기는 네.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연준의 작전이 딱 나온 거예요.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고용입니다. 고용에 네. 그러니까 연준이 스탠스를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긴축하기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을 딱 잡아갖고 자기네들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네네. 아, 그래서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100만이란 신규 고용 일자리가 100만이란 게 한 번은 찍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좀 흔들거리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지금 시간적으로 한 3, 4개월은 지금 가야 되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썸머랠이 예상한 대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테이퍼링의 개시가 빨라도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렇겠죠. 예. 네. 금리 인상은 그럼 더 늘어서 2023년으로 가죠. 우리가 2020년 땡기는 걸로 해서 지금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자 여기다가 2분기 실적 이것도 좋아질 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과열이도 안 되면서 경제도 냉각기에 들어간 것도 아닌 듯. 이런 등등이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뭐 미국 증시 좋아지면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그렇죠. 동조율이 높기 때문에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조금 더 미국보다 성장률이 또는 수익률이 더 좋아질 이유는 우리 상반기에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률 퍼가 네. 11.6%밖에 안 나왔어요. 1월 단에는요 우리가 15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막 우리 고점 돌파하고 이럴 때 기억나시죠? 그쵸. 선진국이 지금 19.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반 정도, 60% 정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 등등 선진국이 쭉 빼주면요.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21.8이에요. 우리나라가 11.6. 아, 그러니까 만약에 맞습니다. 우리가 엔진을, 터보 엔진을 요번에 장착을 한다면 진짜로 좋은 숫자 계속 우리도 사상 뭐 최고치 경신에 그런 신기록들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추세적으로 상승장하는 거에는 뭐 그거는 뭐 100% 이거 믿으셔도 됩니다.
속도와 강도가 어느 정도 될 거냐의 문제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돌아가는 순환 매장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주식을, 어떤 종목을 택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건으로 떠오르는 썸머 랠리는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고, 실업률은 또 올라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딱 나왔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결국에 이제 종목별 장세라든지 이런 흐름이 나타날 텐데, 이번 주에 또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이 있잖아요. 요것에 네. 따라서 우리 시장이 좀 신호탄을 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리나라 전체 시총이 24%니까 거기서 네. 올라줘야지 그렇죠. 지수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신호탄으로 갖고 갈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려고 생각을 하냐면 네. 수출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수출이 잘 되는 회사들 위주로 가는데 그쵸. 왜 그러냐면 수출 지표가 굉장히 네. 잘 나왔죠. 미국이 소매의 재고율이 지금 1.07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은 재고 다 소진됐다는 거거든요. 1이 이제 재고가 소진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수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부품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들이 지금 수출이 굉장히 또 많이 상승을 탄력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물론 아시겠지만 40% 60%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8월 9월은 7월, 8월은 굉장히 수출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작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일단은 우리 시장도 훈풍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썸머 랠리의 시작일지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그리고 수출주 위주로 조금 더 포트를 짜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차영 고문님께서 짜주셨습니다.